안녕하세요. 라이딩 베이스의 강창용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악기는 이번에 정말 샌드버그가 간만에 들어오는 것 중에 가장 여러분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악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마스터피스 TT인데요. 언제나 그렇듯이 캘리포니아 라인에서 마스터피스의 모델은 인기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잘 팔리는 모델이라는 거죠. 가격이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잘 나가는 건 그만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납득할 수 있는 가격과 성능을 확보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들어온 마스터피스는 좀 특별합니다. 지금까지 마스터피스는 모두 액티브 모델로 들어왔고, 그렇지 않은 모델은 그 전에 일전에 들어온 TVM 3픽업 베이스가 유일한 패시브 마스터피스였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트레디셔널하게 2픽업이 달린 우리가 알고 있는 재즈 베이스 타입에서 마스터피스를 적용해 봤는데요. 일전에 이걸 오더할 때 제 마음은 이랬습니다. 정말 심플하게 아무런 구성이 없고 그냥 베이스의 원초적인 그 모습 그대로 얼마나 샌드버그가 빈티지하게 만들 수 있는지 호기심도 잃었고요. 정말 또 그런 타입의 베이스가 어느 순간 매력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한번 오더해 봤습니다. 액티브 베이스 사운드 같은 경우에는 무대에서 또 편리하지만 또 그만큼 액티브로 얻는 이득만큼 또 잃는 게 있습니다. 뭐 굉장히 하단의 바텀 로우나 굉장히 또 하이 그 EQ 하이 프리퀀시 바깥쪽에 우리가 알고 있는 2밴드 EQ 바깥쪽 외적의 영역에서도 뭔가 배음이 좀 인위적이거나 커트되는 현상이 있어서 패시브 모드를 애용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봤는데요. 먼저 다른 점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시브이기 때문에 볼륨 블렌드 톤으로 되어 있고요. 패시브 톤. 그 다음에 잭팟은 일전에 뒤로 꼽는 게 아니고 앞쪽으로 꼽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다음 픽업은 샌드버그가 항상 TT 모델을 사용하는 델라노 픽업이 아닌 알리코 샌드버그 자체 개발 픽업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제가 자체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델라노 픽업을 사용하면 되겠죠. 교체할 수 있겠죠. 호환이 되니까요. 그렇게 되어 있고 이제 크림 색상의 민트 픽가드를 장착했습니다. 로즈우드 지판이고 아주 심하게 레리키나 진행이 된 메이플 레게입니다. 너무 많이 진행돼서 이제 엘더의 결이 다 보이는데요. 공기 참 희한한 게 여러분 또 이거 사가서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어딘가 더 상처가 날 텐데 그런 부분이 여러분이 못 발견하게 됩니다. 그만큼 둔감해지는 거죠, 이게 상처에. 그래서 마스터피스를 구입했을 때 또 하나의 이점은 여러분들이 공연에서 어떤 이 악기의 상처, 덴트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이죠. 뭐 까지는지도 모르고 쓸 거예요. 내려놓다가 보통 이렇게 쿵 찍으면 사람들 어? 하고 막 그러는데 이건 뭐 어디가 까졌지? 이렇게 되니까요. 네. 자, 지금까지 이렇게 악기에 대한 설명을 드려봤고요. 한번 사운드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연주를 해볼 텐데요. 지금 저의 라인은 일반 그냥 케이블을 통해서 노블 프리앰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노블 프리앰프로 연결되어 있지만 거기에 모든 EQ와 특수 기능을 제외한 상태에서 최대한 DI로 원초적인 그냥 사운드로만 전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DI의 퍼포먼스가 좀 높기 때문에 성능이 좀 높기 때문에 이걸로 인한 톤이 뭐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낮은 퀄리티의 DI를 써서 사운드를 굳이 나쁘게 할 이유는 없죠. 최대한 앰프의 사운드에 가깝게 들어가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후보정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출력만 맥시멈으로 제 인터페이스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맥시멈까지 끌어올렸을 뿐입니다. 아직 밴드 클레이 앰프헤드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DI 사운드로만 녹음되는 거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올 상반기 안에 도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가 되면 앰프 사운드와 함께 믹스해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현장에서 듣는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녹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풀볼륨 풀톤 상태에서 슬랩 사운드입니다. 이렇게 사운드 한번 들어봤고요. 한번 피커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핑거 톤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픽업 밸런스를 오른쪽으로 틀어서 해볼 텐데요. 이것은 노이즈 캔슬이 되지 않는 픽업이기 때문에 노이즈가 약간 생길 것입니다. 자, 그 상태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톤도 한번, 아, 이 상태에서 한번 슬랩도 들어볼게요. 자, 통 깎고 핑거톤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핑거톤 한번 들어봤습니다. 리어 픽업에서 핑거톤 슬랩 한번 들어볼게요. 자, 그 다음에 톤 줄여보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톤다 줄이면 약간 먹먹하네요. 다 줄이진 않고 한 절반 정도. 자, 이렇게 한번 들어봤는데요. 굉장히, 뭐랄까. 굉장히 그냥 정직합니다. 우리가 의뢰이 생각할 때그 빈티지 밴드에서 나오는 소리와 어쩌면 그 일맥교연하게 그 한길인 것 같은데요. 물론 샌드버그라서 팬더와 사운드를 비교할 때는 뭐 팬더 톤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똑같은 디자인이라고 하더라도 회사마다 고유의 다른 자기만의 특색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픽업 위치도 조금씩 틀리고 사용되는 하드웨어가 틀리니까. 그래서 샌드버그의 고유의 특색으로 생각한 정말 빈티지한 원래 톤은 이런 것이다라고 해석한 제 해석이겠죠. 그래서 연주감도 넷감도 도톰하니 괜찮습니다. 사현에서 나올 수 있는 어빌리티는 이 정도면 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샌드버그가 넥 만드는 방식을 약간 뒤쪽에서 약간 바꾼 것 같은데요. 이쪽 좀더 뒤쪽으로 올수록 이렇게 네모내지는 부분이 좀더 앞이었는데 지금은 좀더 뒤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제 거랑 비교해 볼게요. 네, 뒷부분이 좀더 아래, 여기 하단부가 좀더 동그래졌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 약간 디자인이 바뀐 것 같고요. 플레이는 오히려 이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시연을 원하시는 분들은 라이빙 베이스에 방문해 주시면 시연해 보실 수 있는데 자유롭게 테스트해 보실 수 있는데 제가 종종 샵에 없는 경우들이 있으니 미리 연락 주시고 오시면 편하게 테스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연락은 뭐 홈페이지에 뭐 이메일 혹은 뭐 제가 페북에서 자주 있으니까 페북 메시지를 이용해서 저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소개해 드린 악기는 샌드버그 TT 마스터피스 크림색이었습니다. 크림 컬러.
정말 일부 그 다른 거 필요 없이 그냥 오직 베이스 사운드 그냥 패시브 톤 하나만 되는 분들에게 정말 강력히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라이딩 베이스의 권창용이었습니다.